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적, 경제적 자유를 찾아 자발적으로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동부 연안의 13개 식민지를 건설했지. 강제적이라고 하면 틀려. 자발적으로 이주한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 대표는 북아메리카의 13주, 13명의 대표를 뜻하지. 영국은 처음, 즉 17세기에는 식민지에 간섭하지 않았어. 식민지인의 자치를 허용했지. 그래서 식민지 개척 초기에는 영국과 북아메리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영국 의회의 식민지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지. 18세기에 벌어진 7년 전쟁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지배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전쟁이야. 원래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 그런데 프랑스가 영국보다 먼저 북아메리카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영국이 들어오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거지. 결국 7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승리했어. 하지만 영국은 7년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소모했지. 이 비용을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뜯어내려 했던 거야. 즉, 영국 정부는 북아메리카에 대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지. 북아메리카의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늘려 북아메리카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거두려 했던 거지. 이때 영국 의회는 식민지 대표를 의회에 참여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식민지의 식문책 등 모든 서류에 붙이는 세금인 인지세, 마시는 홍차에 붙이는 세금인 차세 등 세금을 늘리기로 결정했어. 그러자 식민지 의회는 대표 없는 곳, 즉 식민지에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 즉, 영국 의회의 식민지 의회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마음대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였어.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식민지인들은 인디언으로 변장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 배에 침입해 16억이나 되는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지. 그러자 영국은 보스턴항을 봉쇄하고 식민지인들을 더욱 탄압했어. 열받은 식민지 대표들은 1차 대륙회의를 개최해 영국과 싸우기로 결의하지. 1차 대륙회의는 13개 식민지가 통일된 행동을 하기 위해 조직한 대표자 회의였어. 대륙회의는 영국이 한게 아니야. 영국은 섬이지, 북아메리카가 대륙이야.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식민지 대표가 대륙회의를 개최한 거지. 렉싱턴 전투에서 영국군과 식민지군이 무력 충돌해 독립전쟁이 시작됐어. 북아메리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독립전쟁이라 부르지. 식민지 대표들은 2차 대륙회의를 개최해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에 임명했어.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1776년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어. 미국 독립선언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기본권,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갖는다고 보았어. 또한 국민주권, 혁명권, 즉 저항권 같은 근대 민주주의 원리를 담고 있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세웠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국민은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이때 처음으로 미국 국기를 만들었다고 해. 붉은색과 흰색의 13개 줄무늬 플러스 파란 바탕의 13개 식민지를 뜻하는 별. 현재 미국 국기는 별이 52개지. 흰색, 파란색, 빨간색은 영국 국기에서 따왔다고 하기도 해. 게다가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두고 경쟁했던 프랑스, 에스파냐는 식민지군을 지원했어. 막강해진 독립군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결정적,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지. 1차 대륙회의와 2차 대륙회의를 잘 구별해. 1차 대륙회의는 영국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회의고, 2차 대륙회의는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회의야. 마침내 독립군이 승리했어. 전쟁이 끝나면 양측이 조약을 맺지. 파리 조약에서는 13개 주의 독립을 승인했어. 파리 조약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미국도 없었겠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니 이제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야. 당연히 나라를 다스릴 법, 즉 헌법이 필요했겠지. 먼저 헌법을 만들어. 그런데 연방제 헌법이었어. 즉 연방제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었지. 미국은 지금도 연방제지. 연방제가 뭐냐면 지방자치와 비슷한 건데 여러 주가 모여서 하나의 통일정부를 세웠지만 각 주의 자치를 인정하는 제도야. 당시 13개 주의 자치권을 인정했던 거지. 그래서 미국의 정확한 이름은 아메리카 합중국이야.
영어로 USA, 아메리카의 여러 주가 연합했다는 뜻이지. 이처럼 합중국이란 주권을 가진 여러 주가 연합해 만들어진 한 개의 국가를 말해. 쉽게 말해 주는 13개, 나라는 한 개였지. 또한 연방제 헌법은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 연방정부의 권한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수로 나누는 상권분립을 규정했어. 계몽사상가의 루소의 인민주권, 몽테스키외의 상권분립 기억나지? 이처럼 계몽사상은 미국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던 거야. 미국 헌법의 특징,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해. 첫 번째, 연방제, 각 주의 자치를 인정. 두 번째, 국민주권의 원칙,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세 번째, 삼권분립의 원칙,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수로 나뉜다. 헌법을 만들었으니 13개 주를 통합해서 다스릴 대통령도 뽑아야겠네. 그래서 렉싱턴 전투 때 식민지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첫 번째 대통령으로 뽑았어. 미국 1달러짜리 지폐의 주인공은 워싱턴이야.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고 미국처럼 수도에 사람 이름을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그만큼 워싱턴이 존경받는다는 거지. 미국 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 탄생했어. 즉 미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야.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뽑은 대표, 즉 대통령, 상의원, 하의원이 정치하는 곳이지. 지금도 민주주의 하면 미국이지. 반대로 소련, 즉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고,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전제정치에 시달리고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었어. 프랑스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는 영국과 싸워 독립한 미국을 보고 용기를 얻었지. 그래서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거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니 다음 차례는 영토 확장이지. 미국은 프랑스, 에스파냐 등 유럽 국가들이 지배했던 토지를 사들이거나 교환하거나 전쟁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했어. 특히 서부, 중부, 남부로 영토를 늘렸지. 그 결과 1800년대 중반에는 서부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했어. 특히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을 확보했지. 그래서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가 확장됐어. 싸이 9집의 댓댓 뮤비가 바로 이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지. 보안관과 인디언의 대결. 나중에 캘리포니아 금광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금을 캐러 몰려들어 인구가 크게 늘었어. 이걸 골드러시라고 해. 골드는 금, 러시는 몰려들다. 출퇴근길에 차가 몰려 도로가 막히는 것을 러시아어라고 하지. 우리가 잘 아는 리바이스 청바지도 이때부터 작업복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 서부개척은 미국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라틴아메리카처럼 인디언 등 원주민에게는 불행이었어. 서부개척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거나 총에 맞아 희생됐지. 이처럼 미국의 서부개척은 피흘림의 역사야.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아시아인처럼 생겼어. 특히 인디언 중 동굴에 사는 부족이라는 뜻의 체로키족이 유명했지. 이들도 강력히 저항하다 결국 사막지역인 미국 남부 텍사스로 강제 이주됐지. 미국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라는 차도 있어. 헬기 이름으로 쓰이는 아파치는 적이란 뜻이고, 자동차 이름이기도 한 다코타는 동맹이란 뜻이고,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는 생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메사추세츠는 언덕이라는 뜻이래. 시험엔 안 나와.